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. 네. 여기 서 계시는 분들 네, 처음 뵙지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. 네. 청와대 앞에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운동은 좀 소강 상태도 있었고요. 네, 제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알바하다가 알바하다가 포섭을 당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가족의 참상이 어떤가는 앞에 다섯 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가족 참상은 얘기하지 않고요. 네, 저는 제 아들보다는 지금 빠져있는 전체 그 어린 학생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잠재적인 그 신천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필요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반드시 소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소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바로 저 뒤에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통령님과 윤 총장께 신천지를 하루빨리 압수수색해서 이 나라를 구하고 다음에 세상도 구하는 것이 되겠죠. 그래서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. 그러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. 그러나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소통하지 못하면 그들은 더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앞에 계신 기자님들도 혹시나 거기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 용기 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.